안녕하세요, 경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소개하는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제가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반품이기템, 잘삼템 소개와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은 특히 뉴욕 여행 가서 샀던 제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잘삼템들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 조명인데요.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인데 인테리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카카오 선물하기로 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렉슨 조명이에요. 이 렉슨 조명 사이즈가 얘는 미니부터 또 요만한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 미니 사이즈는 선물하기에도 가격 부담이 적고 해서 선물 주기에도 좋은 템이고 방에다가 포인트로 주기도 좋은 조명이에요.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되게 밝아요. 그래서 밤에 이것만 켜놓고 있어도 이게 엄청 쬐끄맣지만 충분한 무드등 효과를 합니다. C타입 USB 타입을 충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밤에 잘때 자기 전에만 켜서 그런지 배터리가 꽤 오래 가요. 이게 모양이 버섯처럼 엄청 귀엽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완전 심플한 모양이에요. 또두 번째 추천템은 공간에서 향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 그 다음으로 기억되는 거는 향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맨날 자는 방의 향기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받아본 제품이 하나 있어요. 밴볼릭 디퓨저라는 제품인데 제가 얘를 받아봤는데 포장이 너무 예쁘게 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포장을 보여주고 싶어서 언박싱을 했다가 다시 넣어놨어요. 일단 이렇게 엄청 예쁜 구성으로 포장이 돼서 굉장히 고급지게 오더라고요. 포장된 제품 선물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고른 향기는 베르가문 향을 골랐는데, 저는 향이 너무 진하거나 또 너무 또 딥하거나 그러면 머리가 좀 아파서 자연의 향을 선택하고 싶어서 베르가문 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향기도 같이 되어 있는데, 일단 베르가문 향은 프레쉬 가벼운 포레스트 내추럴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에서 제일 좋아하는 향이 오렌지가 들어간 향인데, 탑이 오렌지 레몬, 미들이 베르가모 텐저린, 그리고 베이스가 패티 그레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디퓨저를 바꿀 때가 돼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밴볼릭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후기를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을 때 다른 디퓨저들은 향이 너무 진하면 머리 아픈 경우가 있다 하는데, 이 제품은 머리 아픈 경우가 적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머리 아픔이나 코 아픈 그런 불쾌함이 없다 해가지고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향에 대한 리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향을 맡아보면 되게 부드럽게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저는 디퓨저 자리가 제 침대 바로 옆에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사는데, 이 향은 잘 때도 머리가 아픔도 없고 향이 향긋하게 제 방에 퍼져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은은하지만 잔잔하게 향이 퍼지는 거여서, 디퓨저 중에 향이 약한 거는 많이 꽂아야 향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은은하지만 잔잔하게 잘 퍼져서 스틱을 적게 꽂아도 방 안에 향이 충분하게 퍼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밴볼리 디퓨저가 꿉꿉한 향도 쉽게 잘 없애줘가지고 현관이나 화장실에서도 많이 두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했던 침대 옆에 저만의 DP 공간에 배치를 해봤는데요. 밴볼리 디퓨저 덕에 인테리어 감성이 한 스푼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케아 타공판인데요. 아마 제 브이로그에서 제 차. 거울샷 뒤로 많이 보였던 제품이었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장과 붙박이장 사이에 템이 한요 정도? 한600 정도? 있는데 그 사이 공간에 뭘 둘까 하다가 이 이케아 타공판을 그 사이에 뒀어요. 그래서 최근에 키링이 많잖아요. 그래서 키링 거리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백을 걸어놓기도 하고, 또 모자 같은 것도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남는 데드 공간을 약간 잡동사니들을 정리하는 느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이고 가벼워가지고 벽에 걸어도 지금 튼튼하게 아까 잘 붙어 있고요. 선반이랑 이렇게 꽂이 그리고 고리를 이케아에 가면 따로 추가해서 구매를 할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방 꾸미기 추천템은 좀 커요. 짠! 이 펠트 수납함 펠트 바구니인데요. 제 브이로그 보면 제가 안마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폴리오 종아리랑 그 목 안마기를 넣을 곳이 없는 거예요. 좀 깊고 좀 가볍고 그런 바구니가 필요했는데 이 펠트로 된 바구니가 요즘 핫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오늘의 집 바구니 상단에 있길래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바구니 사이즈는 요 미니도 한번 구매해봤어요. 사실 그 문방구에 파는 그 펠트지 그 부직포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꽂아서 거정에서 쓰는 거예요. 펠트지다 보니까 색이 엄청 많고 좀 고를 수 있는 폭이 많다. 그리고 종류도 사이즈가 4개 정도 있어서 니즈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조만한 거는 진짜 쬐끔해요. 이게 보니까 화분 바구니로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얘는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템은 제가 에어랩을 사용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거치대가 있어요. 홈쇼핑에서 에어랩 구매했을 때 받은 거치대인데 고정이 잘 안 되고 좀 뭔가 미흡해요.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는데 엄청 튼튼한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일단 철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화이트로 하고 고정바가 좀 높은 걸로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에어랩 그 특성상 긴 배럴이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빠짐을 방지하는 이것도 추가했어요. 그래서 긴 배럴은 이렇게 넣으면 흔들려도 안 빠진다 하더라고요. 괜찮네. 다른 배럴들도 고무가 좀 패킹이 높은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얘로 골랐어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고무 패킹이 좀 더 높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후기 찾아보고 좀 더 비싸지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 된 템은 짠! 애플워치 거치대입니다. 지출을 거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시계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는 여기 밑에다가 충전기를 끼워가지고 여기로 빼서 충전하고 요 위에다가 시계를 두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저같이 애플워치 스트랩이 좀 많거나 또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에게 이거 추천이에요. 또 약간 액세서리 고르듯이 이렇게 정돈을 해놓은 거여가지고 저는 좀 좋더라고요. 하고 스트랩 모으는 재미도 있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여기 먼지가 쌓인다는 먼지가 잘 쌓여서 한 번씩 닦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스트랩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워치 스트랩 보관함 같은 거 고민하고 있다, 찾고 있다 하면 이런 제품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뉴욕 여행 가가지고 샀던 아이템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산 잘 산 템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짠! 이 모마 에코백입니다. 이게 바쿠백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요 바쿠백에서 콜라보해서 나온 모마 에코백이에요. 이거는 모마 미술관이나 모마 디자인 스토어 가면 구매할 수 있고 가격은 좀 착하지 않아요. 52불로 착하지는 않아요. 근데 현대카드를 결제하면 20% 할인돼가지고 52불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어요. 사이즈가 한 3가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한 요 정도 사이즈를 구매했고 사이즈별로 색깔이 달라요. 앞에 이렇게 주머니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무게가 좀 무겁지만 얘가 튼튼하고 그리고 오래 쓸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고요. 제가 이거를 덤보 가는 날에 메고 갔는데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뉴욕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바쿠백 하나는 욕심내서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도 모마에서 산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짠! 바로 이 귀여운 키링이에요. 완전 귀엽죠? 제가 고우가 최애 작가예요. 사실 근데 모든 미술관 가면 해외 미술관 가면 꼭 미피에다가 옷을 입혀놓은 인형들이 많거든요. 근데 모마에 갔는데 역시나 모마에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역시나 커다란 미피에 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입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불인가? 해가지고 아 못 사겠다 하고 있던 찰나에 돌아다니다가 이 조그만한 키링 친구들을 발견해가지고 얘 그냥 눈 감고 샀습니다. 얘는 19불인데 두 개 하면 38불이죠. 그래서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입니다. 또 다음은 짠! 코치 가방이에요. 뉴욕에, 미국에 아울렛에 가면 코치를 꼭 사야 된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짠! 이렇게 된 제품인데 이게
145불인가 140불이에요. 20만원 좀 안 내는 돈? 그래서 코치를 일단 사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좀 나이 들지 않고 약간 요즘 코치 느낌. 근데 딱 이게 있는 거예요. 가방 무게 가볍고요. 생각보다 물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키링 하나를 꽂아놨는데 그 이유가 얘를 같이 꽂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 요즘 데일리 백이에요. 이쁘죠? 그래서 만족하고 있는 코치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옷인데요. 키스에 가서 샀습니다. 브루클린 키스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고요. 근데 브루클린 키스 매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들어가서 편하게 옷 입고 입어보고 구매했습니다. 맨 처음엔 제가 고민하던 게 보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카라 있는 거와 없는 거를 고민하다가 카라에 있는 걸로 골랐어요. 그래서 얘는 X스몰 사이즈고요. 키스가 되게 박시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인간 미디움인데 그리고 가격은 사악해요. 165불인데 여기에 택스 추가로 붙거든요. 이모여가지고 빨리 겨울이 돼서 빨리 입고 싶은 제품이랍니다. 키스 이렇게 쓰리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예쁜 것 같고 이게 크림색이다 보니까 어디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치마든 바지든 잘 입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뉴욕 갔을 때 제니가 입어서 유명하다는 브랜드 멜빈? 이 브랜드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가 소호에 있어요. 그래서 뉴욕 소호에 가가지고 구매를 했고 줄이 앞에 한 10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진짜 핫한가 보다. 미국 MZ들 사이에서 핫한 것보다 하고 들어가서 샀어요. 가격은 35불이었고 뉴욕치고 되게 저렴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원 사이즈. 그러니까 제가 한국 프리 사이즈는 작은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좀 더 여유 있게 나와서 좋았습니다. 입었을 때도 예쁘게 떨어지고 또 제가 끙끙거리는 거 예민한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옷 자체가 뭐 아주 비싸 보이고 그런 옷은 아니지만 약간 좀 트렌디한 브랜드에 손가락을 담갔다? 발가락을 담갔다? 그 정도. 그리고 잘 산템 중에 모자는 이 두 개예요. 얘는 폴로 아울렛에 갔고 얘는 소우 슈프림 매장에 가서 구매한 제품들인데 이 모자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살까 말까 이게 한 두 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제품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강인이 쓰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 좀 핫한 모자인가 보네 하고 구매했어요. 얘는 제가 뉴욕 여행 갔을 때도 잘 쓰고 다녔거든요. 모자 모양도 예쁘고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슈프림이 어디 적혀있냐. 얘가 약간 천인데 코팅된 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오염도 덜 갈 것 같고 잘 안 빨렸고요. 얘는 딱 기본 폴로. 완전 로켓 느낌이죠? 근데 청이어서 어디든 잘 어울리고 사실 예전부터 사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 뉴욕템. 짠 귀엽죠? 자유의 여신상 레고예요. 제가 자유의 여신상 미니마우스도 구매하긴 했는데 이게 선물 중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5.9불인가 그 정도인데 솔직히 뉴욕에서 만원 이하인 선물은 찾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뉴욕에서만 판다고 하니까 기념품으로 사기 좋은 것 같습니다. 움직입니다. 진짜 마지막 제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짠! 이 구호 가방이에요. 뉴욕 가기 전에 뉴욕 가서 들려고 구매했거든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가방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요. 빅백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웨이드입니다. 스웨이드인데 너무 밝은 스웨이드 아니고 브라운 어두운 스웨이드여가지고 어디든 다 잘 어울리고 또 요즘 또 유행하는 가방 특징 하나가 벨트. 벨트까지 매는 가방이에요. 안에는 그냥 통짜고 안에 주머니 하나만 더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거 하나 메고 다녀도 패션 좀 안 해? 옷에 관심 있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스웨이드다 보니까 무게감은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요거 어깨 스트랩 부분이 두껍게 나와가지고 어깨가 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짠!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잘 산 템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방 꾸미기 좋은 템과 제가 요즘에 구매했던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좀 잘 산 아이템들 있으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